이번 방학 동안 효율적인 건물 관리를 위해 안성 캠퍼스의 공간 조정이 진행되었습니다. 실내 디자인학과와 패션 디자인학과가 그 대상인데요. 자세한 내용을 김서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겨울 본교 안성 캠퍼스 일부 학과들의 공간 재배치 작업이 이뤄졌습니다. 학과 구조조정 대상이었던 외국어 대학 소속 4개 학과가 2014년도부터 서울 캠퍼스로 수업 공간을 이동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이들 학과 수업이 열리던 외국어 문학관에 기존 생활과학관에 사용하던 패션 디자인학과와 실내 환경 디자인학과가 이전되었습니다. 강의실, 실험실, 연구시설 등이 캠퍼스의 중앙으로 공간 이동, 거리 단축 및 기반, 인프라 시설 등을 관리 비용을 연간 약 한 2억 원 정도 절감할 것으로. 시설 관리팀은 생활과학관 활용안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결정된 바가 없다고 전했습니다. 향후 본부와의 협의를 통해 이에 대한 결정을 내릴 계획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원래 1년 동안 쓰던 건물이고 해서 정도 들고 했는데 아무래도 어디가 어딘지도 잘 모르겠고 좀 헷갈린 경향이 있어서 좀 이번 공간 조정으로 효율적인 공간 관리는 가능해졌습니다. 하지만 해당 학과 학우들의 불편을 최소화하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UBS 김서연입니다.